다국적 기업 보도록 할게요. 2단원이요.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계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교사용이 있네. 글로벌 경제는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어 국가, 국가 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어. 맞들인다라고 그랬어. 그지? 다른 건 못 써. 그지? 그거 있어야 돼. 저렇게 무역 많이 하다 보면 국내에서 그걸 만들던 데가 그런 공장이 없어지고 그거 사서 쓰게 되거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나라랑 관계가 잘못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의 의미 볼게요. 생산과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뭐를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을 하고 그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글로벌 경제라는 게. 자, 특징은 상품이라든가 자본, 노동, 기술, 서비스 등이 어떻게 돼?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게 돼요. 국제 거래 규모가 증가하게 돼요. 또 의존성도 커지게 돼요. 그죠?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세계무역기구 체제 구축, WTO예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FTA예요.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어요. 금융시장의 세계화. 금융, 자금의 수요 공급을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걸 금융이라고 그래요. 금융시장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이 축소되고요.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마트랑 동네 구멍가게랑 경쟁을 하면요. 백전백패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 세계화 되면요. 잘 사는 나라, 그지? 미국하고 장사하면, 일본하고 장사하면 돈 벌기 힘들어요. 걔네가 더 유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멈췄잖아요. 마이너스 나오고 뭐 3% 2점 몇 프로라고 그래도 뭐야,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지? 그 돈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미치겠다. 세계 무역 규모를 볼게요. 점점 커지고 있죠.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의 무역규모도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빨간 거예요? 국내 총생산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그 나라의 총생산만큼씩 보다도 커요. 대단하죠? 그리스는 총생산이 우리나라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 우리나라랑 똑같아. GDP가, 어? 경제 규모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특정 회사라서 안 나왔지만 세계무역기구랑 FTA 볼게요. 1995년 세계무역관리 또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세계무역을 관리해보고 세계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예요. 세계 무역 분쟁을 조정한대요. 관세 인하를 요구해요. 뭐를 가지고 있어? 법적인 권한도 있어요. 또 구속력도 있어요. 자, 우리 역사 배우면은 다른 나라들이 맨 처음에 뭐 하자 그러지?
개항하라 그러지 우리랑 장사해 이러면서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거 다른 나라 등쳐먹던 애들이 요거 만든 거예요. 그지? 거기 높은 애들이에요. 자유무역협정 볼게요. 해당 국가. 우리나라랑 미국, 우리나라랑 칠레, 이런 것처럼 둘이서, 그지? 서로 많이 무역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 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저 불편한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거예요. 더 많이 무역하려고 서로. 저거 FTA 하기 전에는 둘다 100만 원 팔고 100만 원 사왔었어. 예를 들면 미국이랑. 그지? 그런데 야, 너네 그법 때문에 우리 그 이런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팔아먹어? 약 팔아먹겠지, 약. 약 팔아먹고 이런 윈도우즈 8 이런 거 팔아먹고 그럴 거 아니야, 주 품목이. 그지? 걔네는 거의 물건이 안 날라와. 안 보이는 것들로 팔아. 약도 약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약 만드는 기술만 알려줄 뿐이야. 그지? 아주 똑똑하죠, 그지? 그리고 무기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야, 이런 법을 없애.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어치, 그지? 팔수 있어. 대신, 우리도 너네 잘팔수 있게 법 같은 거좀 바꿔줄게. 너네도 100 팔던 거200팔수 있어. 그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지? 그게 바로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거래를 더 늘려보자라는 거야. 그두 나라끼리. 응?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그러니까 협상을 하게 되지. 응? 금액 같은 것도 정하고, 뭐 없애주느냐, 그지? 조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하면 분명 그 나라들한테는 이득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해당 국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미국에, 그지? 소고기를 사주면 그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잘살수 있어요. 그죠?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다 크게 보면은, 그지? 누구 피해 보든 말든 크게 보면은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무역 많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국적 기업 보도록 하자. 다국적 기업. 오늘날 다국적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 수도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져요.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뭐냐? 두개 이상의 국가에, 그죠? 하나의 나라만 등장하면 다국적 기업이 아니야. 그지? 나라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공장, 자회사, 지사 등을 운영하는 거예요. 공장도 있으니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겠지. 그지? 뭐? 생산 공장, 자회사, 지사요. 다국적 기업의 형성 과정은, 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원료랑 해외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무역 마찰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생산 공장과 판매 시장을 여러 국가 또는 다른 경제 블록에 다 만들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져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공업 제품의 생산 판매, 농산물의 생산 가공, 광물, 에너지 자원의 개발, 유통, 금융,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을 해요. 서비스 상품까지, 금융까지. 아무튼 돈 되는 건다 해요. 그죠? 자료 2번 한번 봅시다. 자, 단일 공장이 하나야. 근데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겠지. 서울에다 만들어 공장을 지방에 만들겠지. 그지? 맞아? 지방에다가 좀 크게 공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본사랑 지방에 공장을 해서 생산 기능을 분리해요. 그래도 또 돈을 대박 났어. 그럼 어떻게? 해외에 판매 지점을 만들겠지, 먼저, 그지? 맞아?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 지점을 가지고 하겠지. 또 대박이 났어. 어떻게? 해외 공장을 만들겠지. 그지? 해외 공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해외에 지점도 있고, 공장도 있고, 국내에도 공장도 있고, 본사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맞는 거야. 그지? 맨 처음에는 단일 공장으로 시작하지만, 대박이 나서 지방에 영업 지점 두고, 또 해외에 영업 대리점도 설치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아까 했던 거 보도록 하자. 여기 먼저 할게요. 한번 읽고 더 하죠. 다국적 기업의 입지 특성 볼게요. 입지에도 녹색 있고 경제블록 같네요. 경제블록은 뭐냐? 여러 나라가 공동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합을 해요. 여러 나라가 단합을 한 거예요. 경제 공동체예요. 나라는 틀리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국가처럼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접근이 쉬워. 옆에 붙어 있어, 나라가. 그리고 서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인접 국가가 연합하는 거야. 연합해서 경제 기구를 만든 게 경제 블록이에요. 알겠지? 입지 보도록 하자.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예요. 들어서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립자예요. 그죠? 맞죠?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형과 기후의 이런 자연적인 자연환경을 그 다음에 수익성, 지가, 임대료 이런 거에 경제적 요인, 소득 수준의 문화적 요인 이런 게 그죠? 소득 수준의 자, 입지를 위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단일 공장도 어디다 할 건지, 지방 공장은 어디다 할 건지, 해외 판매 지점은 어디다 할 건지, 해외 생산 공장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땅값이 얼만지, 그지? 비싸면 보기 좋으면 할 만해, 임대료는 또 얼만지, 그지? 거기다가 하면 돈은 얼마나 벌 건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겠지. 거기는 더운 데인지, 그지? 추운 데인지. 또그 동네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지? 입지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겠죠. 그죠? 입지 변화 원인, 기업이 성장합니다. 자, 의사결정은 누가 하지? 응? 사장이 하지? 그지? 사장이 하는 거야. 사장은 어디에 있지? 본사에 있지. 그죠? 또 생산 기능에 공장이 있고요. 판매 기능에 지점이 있을 거야. 지점이든, 지사든, 대리점이든. 그놈이에요. 그죠? 헷갈려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곳과 만드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분리해서 입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공간적으로 분업을 하는 거죠. 업무가 틀리죠? 그죠? 의사결정을 하는 곳, 생산하는 곳, 판매하는 곳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조직과 입지를 볼게요. 본사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죠? 자본 확보. 요즘은 이 지금 동네 구멍가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주식회사잖아요, 다. 그지? 맞아요? 삼성전자 하나가 얼마겠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야? 대충 500조 나오잖아요, 500조. 그지?
우리나라 1년 내에서 500조예요. 400 몇십 조에서 500조 나와요. 훨씬 더 비싸겠지? 500조만 나오겠어? 그지? 경이 넘는 단위겠지. 응? 그 돈 어디서 끌어낼 건데? 그지? 선진국에서 해야 되겠지. 또는 전 세계 도시에 입지해 있어야 될 거예요. 저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들어 놓으면 돈, 그 추장한테 돈 빌려가지고 뭐 만들라고? 응? 안 되죠. 세계 도시.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도쿄처럼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에요. 세계의 자본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주로 입지에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야지 돈을 쉽게. 연구소예요. 우수한 교육시설, 전문 기술 인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 어디 살아? 선진국에 있어? 후진국에 있어? 교육시설하고 우수한 인력이 선진국에 많겠지? 또는 대도시에 있겠지? 그지? 맞아?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 이런 게? 아니죠. 자, 우리 송도 신도시에 연구소 저기 많지? 회사 연구소들. 그죠? 연구소들 많아요. 자, 본사는 이런 곳에 있고 연구소는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지? 둘 다 선진국이 있네요. 생산 공장은 일단 집가가 싸야 돼. 땅값이 싸야 돼. 또 거기에 생산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의 임금이 싼 곳이면 좋겠어. 또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시장까지, 시장이 넓은 시장이 있으면 좋겠어. 그 근처에. 또 정부의 지원이 많은 곳이면 좋겠어요. 선진국이 그럴까? 선진국은 규제만 해. 너네 공장에서 연기 나와. 너네가 공장을 여기다 해서 교통이 더 막히잖아. 혼잡해지잖아. 이러면서 막 세금만 때려. 그리고 되게 비싸. 임금도 겁나 비싸. 그지? 여그 미국 사람 한 명 채용해서 쓸래봐. 돈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우리나라 월급에 몇 배를 줘야 되겠어? 네다섯 배 달라고 그러겠지? 생각을 해봐. 걔네 GDP가 있는데, 규모가 있는데. 그지? 맞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 써봐. 미국 사람 한 명 쓸 거면 아프리카 사람 수백 명을 써.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공장 못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정부도 막어. 그지? 임금도 높아. 집가도 높아. 시장은 괜찮은데. 그지? 그것과는 안 돼요. 개도국에 입지하게 됩니다. 또는 수요가 많아. 그 물건을 만든 거를 많이 사가면은 미국에라도 만들 수 있어. 그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면. 그지? 그건 가능한 거야. 그지?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예 그 나라의 무역 장벽이 뭐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다 뭐를 때려? 관세를 때려봐요. 이런 게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 장벽이잖아. 무역 장벽은 주로 관세로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거 있는 거죠. 국내의 샤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만든 이런 샤프에다가는 들어올 때 관세를 곱하기 30%를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1,000원이면 들어오면 1,300원이 되는 거야, 원가가. 그지? 그러면 이게 팔리겠어? 우리나라 건 1,000원인데? 그지? 그런 차원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다가 샤프 공장을 차려버리는 거야. 그럼 뭐라고 찍히지 여기? Made in Japan으로 되죠. 네 샤프 줘봐요. 이거는 같은 쿠르토가예요. 그죠? 그죠?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 Made in China예요. 차이나 보여요?
같은 거지만 그저 그 나라 안에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역 장벽을 극복하려고 그 나라에 만들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은 잘 팔리는 나라에다는 그 나라에다가 만들어 버려요. 알았죠?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변화 볼게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 이전에 따른 본국의 변화를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되게 큰 회사야, 예를 들면 이런 회사 샤프 공장이야, 샤프 공장, 그죠? 근데 생산 공장을 이전할 일이 생겼네. 이전 요인은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판매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등으로 아무튼 이 공장을 국내에 있던 거를, 그지, 국내에 있던 거를 아까처럼 옮길 일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재팬에 있던 이 공장에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되지? 차이나에다 만들 건데. 이전이라고 그랬어.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이야, 이전. 그지? 국내 거 닫고 중국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갈수 있나? 야, 우리 생산비 절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사람들 월급 너무 많이 받아가. 그지? 그래서 걔네 월급 줄이려고 그러는데 걔네를 다 데리고 가면은 월급 더 줘야 되잖아. 외국에서 일 시키면. 그지? 그건 아니지. 나가라는 거지. 그죠? 산업 공동화가 발생합니다. 산업 공동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섬유, 의류, 신발 같은 경공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중국, 동남아시아로 갔어요. 이런 공장들이. 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업 공동화 현상이 뭐냐? 지역에 입지했던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 거기 산업이 쇠퇴하겠죠.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2000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었거든. 수원에 삼성전자. 아직도 있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로 구성이 돼 있어. 무슨 무선 사업부, 이 핸드폰 만드는 거, 그지? 자동차도 만들겠고, 또뭐 있어? 뭐 엄청 많잖아. 뭐이또 텔레비전 모니터랑 핸드폰 모니터만 만드는 데 있어. SDI라고. 어? 그것도 사업부야. 그렇지. 삼성에서는 이 모든 사업부들이 많은데 돈 버는 사업부는 반도체랑 무선 사업부랑 그 모니터 파는, 모니터 만든, 모니터 액정만 만들어. 완제품을 안 만들고 유리만 만드는 거야. 응? 그걸 다른 나라에도 팔고 우리나라에도 팔고 그래. 기술이 있어서. 거기만 돈 벌고 컴퓨터, 삼성 컴퓨터, 삼성 뭐 냉장고 만들고 이런 데다 적자야. 자, 그 모든 회사를 중국으로 다 옮겼습니다. 왜? 뭔 말인지 알지? 이것과 이런 문제 때문에, 그지? 옮겼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겠어?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었으면 삼성전자만 있겠어? 삼성전자가 다 만드나? 하청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지. 다 같이 손잡고 중국으로 가거나, 결론은 뭐야? 국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겠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그 수원이 경제 침체가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그 수원에 있는 공장을 다녀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거기서 안 나오잖아. 그 동네가 잘 살겠어? 야, 수원시청도 거기서 지방세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 세금을. 그지? 그게 없어지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줄겠지? 지역이 죽어요.
지역은 산업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지역 경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육성하려고 할 거예요. 부가가치가 돈 되는 그런 제품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겠지. 노력은 하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뒷게 중요한 건 아니지. 첨단 산업은 고도의 기술, 고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에요. 부가가치가 높아요. 하나만 만들면 마진이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마진이 엄청 큰 거예요. 정보통신 산업이 있고 우주항공 산업이 있어요. 정보통신 산업,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과학 시간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지? 석영, 규소, 유리 원료, 그지? 유리 원료, 유리로, 유리 덩어리로 반도체 만들어. 어? 1,000원어치 갖고 100억 원어치를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게 낫지. 뭐, 씨, 뭐, 그냥 단순 가공은 돈만 많이 들어가지, 공장만 크지, 돈이 안 되잖아. 이런 게 고 부가가치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특히 유에서 물을 창조하고 그런 기술, 집약적인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떤 나라가 해? 이런 거.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다. 응? 그 미국에서 뭐 수출해? 항공기, 그지? 보잉사 무슨 더글라스? 아무튼 그지? 거기에서 비행기 다 수출하잖아 전 세계에. 여객기 다 걔네 거 아니오? 맞잖아 전 세계. 자 미국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는 거요. 그런 거약 팔아먹고 안드로이드 팔아먹고 그지? 비행기 팔아먹고 무기들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 그지? 적절하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을 유치한 이전한 데는 망한 거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없어졌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자, 이제 아까 그 샤프 있잖아요. 중국에 갔잖아요, 그죠? 중국에 갔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거기는 대박난 거죠. 대박난 거죠. 개도국들은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뭐를 해줘? 세금을 깎아줘. 니네 회사, 이거 회사? 오기만 해봐. 내가 세금 5년 동안 안 받을 거예요. 5년 동안, 니네 회사. 약속해준다니까? 안 해줄 것 같아? 해줘. 대통령이 사인해줘. 안 받는다. 공업 용지는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해줘? 또 도로도 만들어줘. 야, 니네 공장 오기만 해. 세금 5년 동안 안 받고 공장 10만 평 공짜로 줄 거야. 길 없어? 길도 만들어 줄 거야. 4차 선으로 니네만 써.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 몇 명이 취직하겠어?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취직이 되겠지. 또 외국 기업은 또 월급도 겁나 세. 그리고 얘네들이 거기서 10년 동안 기술을 배워봐. 그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중소기업 만들고 그러겠지. 그지? 그러면 관련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요. 고용도 확대되죠, 취직돼서. 또 거기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여러 회사가 붙는 거야.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하나 들어오면 걔네 보고 50개가 달라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산업단지가 되는 거야, 걔 하나 때문에. 그 동네 인구 증가하겠죠? 도시가 성장하겠죠.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 아까 이 입장에서 보면, 그지? 메이드 인 재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돈 누가 많이 벌어? 그 나라에서 버는 거지, 그지? 이윤이 해외로 유출돼요. 의사결정이 외부에서 이루어져서 생산 공장이 폐쇄될 수가 있대요.
실업이나 그저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장은 지금 차이나에 있죠. 그지? 차이나에 있지만 돈은 누가 벌어? 재팬에서 벌죠? 그죠? 맞아요. 얘네 그 봉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잘 살펴보면. 또 의사결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재팬에서 이루어지죠? 그지? 걔네 사장, 야, 거기 중국 차이나 나와. 저 말레이시아로 가자. 그지? 폐쇄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또 있던 게 없어지면 이 산업단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지? 이런 거를 얘기한 걸 거예요. 자, 뭐 얘기할 거 없나? 다국적 기업 본사가 대한민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고요, 연구소가 있고요. 본사와 연구소는 뭐를 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자본 확보에 유리한 어디에 있어요? 선진국에 위치하고요. 생산 공장은 집가랑 임금이 저렴한 개도국에 위치하죠. 이거 어떤 나라지, 이거? 이것이 독일이고 이게 폴란드예요. 자, 다국적 기업이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이전으로 폐쇄된 생산 시설이에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던 거예요. 미국 미시간주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 공장들이 많았대요. 20세기 후반부터 멕시코, 개도국 등으로 이 공장들이 이사를 갔어요. 미국 자동차가 잘안 팔렸었어. 비싸서. 어? 비싸서. 왜? 미국 사람들이 만드니까. 월급이 틀리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인구도 감소하게 될 거야. 공장이 이사 가면. 그지? 한때 중산층을 형성했던 이 디트로이트 지역의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겠죠? 빈민층이 됐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사를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공장이 이전되면. 일단은